저희는 지금 이제 그 흉가에 와 있고요. 굉장히 춥네. 한기가 많이 오르네. 이곳이 이곳에 왔다가 이제 선발 탐사대들이 하다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단연으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악몽.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탐사대들이 다 똑같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뭐 음성을 들었다. 누가 뭐 어깨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 잠깐 장비 지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지급. 네. 자, 이거 요거 하나 가지시고. 이 뭐야? 쿠라시입니다. 구로자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보는 우리도 악몽꾸나요? 썸네일 찍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와 흑기다 흑기. 파워레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볼 세기야 세수대야 지워라. 이거 10개에서 100개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전장이요. 호트의 푸드괴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장이 아예 끄는 거 어때? 끄자. 끌까요? 으악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아 올릴게 올릴게 올릴게. 100개로 바꿔. 100개 저장. 끄라는데. 됐어 됐어 됐어. 예, 저 후방 카메라로 찍을게요. 예, 찍을 때 이거 이렇게 찍어야 돼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찍어야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잘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걸 들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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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할게. 아니야 너가 찍어줘야 되니까. 어 우리부터 찍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뭐 물이 차 있어. 진짜 화장실인가? 뭐야? 여기가 모텔이었나 보다, 그치? 아. 펑? 응? 왜? 펑? 어, 지금 중앙핀이다. 중앙으로 나가자 다시. 이쪽이 턱 안 좋나 봐요. 빨간 불, 빨간 불. 착착착.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여기 지하도 있네. 됐다 돌아왔다. 여기가 괜찮다. 이 지하도 있어 지금. 미쳤다 여기. 아 여기 약간 그 텔 모텔 같은 곳이네. 그죠? 루리가 그러면은 저 여기서 이제 그 가전기구 약간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뭐 TV도 있고 별로 다 이거 빨핑함 더 뜨면 화질 놔줄게요. 뭐야 저거 머리봐. 하지마. 곰팡이 이거. 곰팡이죠? 팡팡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봐야지 이런 거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놀리듯이 하면은 야구를 해도 귀신들도. 와 진짜. 와 2012년. 와. 달력 2012년 거. 만지면 안 돼? 어 네. 만지면 큰일 난다. 영이 없는다. 와. 여기 약간 관제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치? 어우, 냄새. 예전도 이렇게 나와있고.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터가 좋지가 않아서 방송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괜찮아. 네. 자, 이. 문 닫혀있네. 잠깐만, 여기 1층인데 왜 2라고 돼있지? 그니까. 문고리도 돌아갔어요. 안 열려. 안 열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아, 이거 안에서 이런 소리였어. 넌 재밌지? 웃음기 사라지게 해줄게. 재밌다. 네. 3,000명 돌파했습니다. 어떤 데는 되게 더럽고 어떤 데는 진짜 깨끗한 그런 느낌 좀 있네. 네. 아, KTF 옛날 거잖아. 통신사. 자, 이제 1층 밥사는 여기서 여기 한번 나 들어가서 뭔가 좀 있는 거 보고 싶어. 뭐가 있는지. 칸초가 있는데요? 칸초요? 칸초 박스? 여기 BJ들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르겠어. 거 BJ는 없을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있죠. 유리야, 이거 좀 챙기자. 저기 집 나갔는데 집에서 이거 아유, 라면 끓여 먹으면 좋잖아. 저 풀옵션이에요. 아, 인덕션 있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 달빵. 여기 약간 우와 득템. 어, 뭐죠? 짜잔. 와, 라면 있네. 무슨 라면 좋아하시는 분? 식용연도. 와, 식용연도. 와, 식용연도. 부먹 이신이 지금 빙의된 것 같아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올라갈까요? 내려가요? 지하를 제일 마지막으로 봅시다. 야, 지하는 터질 것 같으니까 위층부터. 올라가보자. 감독님 없어.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 저 혼자 가세요. 앞장서. 겁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겁이 없다. 앞도 무서운데 맨 뒤도 무서운가. 2층. 근데 모텔이 엘베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지. 옛날식은. 어. 네. 아니 근데 10년 전 반려들을 쓰고 있었다면은 이 모텔이 나가는 건 사실 엘베 때문인 것 같아. 올라가기 죽었잖아. 그쵸?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규모면은 그래도 한 5만원짜리 방은 되겠네요. 네. 옆으로 좀 빼놓은 방 있잖아, 큰 방. 모텔이 망한 이유가 역시 안올자 VVIP. 뷰가? 먼지가. 먼지가. 고양이. 뭐지? 야. 중앙이 없고 옆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조명이 너무 센 것 같지 않네. 그래요? 한 칸 줄일게요. 아니면 이걸로. 아니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오이. 전력이 좀 광량 낮추지 않냐? 아니 이게 풀이고 이렇게 하면 한 칸 줄어요. 여기가 제일 큰 방이네, 보니까. 그지? 여기는 웬만한 게 없네. 완전 천장 무너져 내렸어, 이거 봐. 우와. 아, 근데 약간 여기가 얼굴이 마비오는 것 같아. 긴장했나? 긴장했어. 얼굴 부활나서 오는 거 아닐까? 키우고 무교라 그랬나? 네? 기독교. 무교구나. 생긴 거 완전 기독교인데. 이 방이 크다. 네. 저가 니꺼 꺼. 니꺼 꺼 그거.
얘들 거로 유지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건 나한테 줘 그냥. 그리고 귀신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숙박업소들이에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비둘기 털이 있네요. 새들이 이런 게 좋아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들이 이제 뭐 병원, 노래방. 여기 모텔이었어요? 모텔. 여기 위에 한번 얹어봐도 되나요? 카메라? 아니 없어? 한번 봐보자. 올려서 한번 봐봐. 위에 내가 해줄게. 아니 그렇게 하고 옆을 해줘야지. 셀카봉 꺼내갖고. 너 백호 동생이구나. 배고파서. 뭐 없어. 비둘기가 있었으면 소리가 났겠지. 자. 죄송해요. 이거 여기는 흉가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자, 조심해 조심해. 그리고 건물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 진짜 건물입니다. 거기는 한 명만 보내죠. 네, 거기 한 명만 보낼 거예요. 왜요? 못 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복도를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자기기들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야, 멀리서 났어. 여기 철거 아님이라고 돼 있잖아.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 그냥 다 들어오지 마. 동선 낭비하지 말고. 딱히 비어 있는 곳들은 굳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좀 아깝다 여기. 뭔가 되게 넓은데 그리고. 아, 엘베만 잘 깔아져 있어도 안 남았을 텐데. 뭐 없습니다. 딱히. 자, 그러면은. 자, 루리가 한번 들어가서 나와볼까? 히우. 자, 들어갔다 하고 한번 쏙 보고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얘기 좀 해주면 돼요. 자, 히우 들어가세요. 카메라는 히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무서워. 통신 전화합시다. 무서워. 하나씩 빨리 방을 통해보자. 여기 터진다 터진다. 뭐야 왜요? 왜 여기 들어가요? 네. 빨핑. 안은 못 들어가는 얘기지? 네, 거기 이 중간 넘어가면 터지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다 콘크리트랑 이런 걸 막 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돌아왔다. 밝다고. 조명 뮤직뱅크냐 아니야? 다 끄죠. 한 명만 켜져. 나만 켜. 나만. 그 끝에 그 뒤에 있어요 버튼. 지선 낚시 오셨어요? 중간까진 괜찮아요. 어, 근데 되게 깨끗해.
그치? 네. 이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주황색이야? 아니, 아직 아닌데 거기 들어가면 주황색 될 것 같아요. 어때? 터져? 잘 터져? 아직까지는 녹색이에요. 저기도 계단 있던데? 저기로 갈까요? 응, 저기로. 그럼 4층이니까 4층은 한 명만 가는 거 어떠세요? 4층 한 명만? 네. 카메라 가지고? 네, 일단 저기로 가시죠. 일단. 오케이. 초점 안 잡힌다, 여기 뭐야? 초점 나갔어요. 돌아왔다. 와, 무슨 대성당 같아, 맞지? 네. 안 보여요. 예? 바이올린 가져갔죠? 응. 와. 바이올린 피자 여기서. 와, 무서워. 예. 네. 이거 좀. 야피 이거 어떻게 했구나. 루리가 좀. 여기 비춰주세요. 저 풀이 진짜 져주세요. 이거 맞아? 이리로 나 튀어 가는 거 아니야? 가? 하지 마. 이 누가 케이스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맞아? 응. 저기 눌러요? 조용히 켜봐. 왜냐면은 혼령을 보내주려면은 여기 옥상에서 억울한 영혼들 전부 다 지금 여기 모여있을 거란 말이야. 잠깐만. 찍었어? 응, 찍었어. 야, 가자, 일로 가자. 어? 내려가, 일로 가자. 자, 형 드세요. 형. 자, 다들 후레 시키지 말래. 그거 넣을 때만 하고. 이거 넣을게요. 넣더라고. 딱 드라군 그거 썸네일 넣으면 되겠다. 귀엽네.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재밌어. 귀신 끝당도 어딨어. 상장 가서 그렇게 잡아. 아 진짜. 어? 여기가 진짜다. 어? 밧줄 있어. 오, 야, 여기 왜 이렇게 더 존나 더워. 한 거예요. 오, 정말 더운데?
나가자. 여기 주저 이상하다. 오이. 불이 안 있어. 안 보여. 어, 나 이거 어,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픈데 여기? 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여기? 불빛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안 보여요 카메라에서. 그래서 이거 제 시점으로 한 게 맞아요 이건. 그래 그래. 아, 난 저기 3층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저기를 들어가면은 터진다는 거였지. 아,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왔나? 뭐지? 2층이나 3층 중. 맞아요 여기. 여기 맞지? 네, 여기로 가면 터지지. 아, 여기 안 터져. 저기 저 끝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가장. 내가 원래 어 뭐야? 액자가 있는데 여기 처음 보는 모습인데. 미안합니다. 아, 그럼 앉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왜 그래? 귀엽네. 가장 터가 안 좋고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곳에서 제가 원래 좀 그 옛날에 저 이제 그 천주교 때 그 윤미카이셜 때 제가 그 신부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령을 조금 보내드리는 예, 기독교 저 하겠습니다. 기독교 그 구마의식. 구마의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돌아서 들어갈 거예요. 다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 광량이 너무 센가 봐요. 다들 기다리고 있고 내가 터가 가장 안 좋은 데에서 내가 고마워 주시면 진행을 할게. 네. 밝기로 밝다고. 이거 후레쉬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이거 조그만 거. 네. 그래. 조그만 거. 이게 날 것 같아. 요거 요거 눌러주세요. 네 번. 네 번. 제가 빨리빨리 좀 돌아와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만 계속 하면 동선 정비가 심하니까 어디가 없고요. 제가 가장 추운 방이 귀신들이 모여있는 방이야. 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 봐봐요. 네. 밖에 봐봐요. 어, 빅맥 귀신 아닌가? 여기 카드를 좀 꺼내주시는데. 빅맥 귀신 카드가 얼마나 돈 돈 벌인데. 그림아. 그림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몇 개 천 개. 대박해. 못하죠? 이건 익충이에요. 종은 거 익충이야. 맞아, 익충. 그림만 죽이면 안 돼. 착한 친구. 데려가서 키워. 어, 가장 추운 방에 귀신이 가장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귀신인가? 넘기신 것 같아. 여기 넘기시고요.
너무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명한테만 주고 이제 지하로 보내봅시다. 1층 가서 지하 갑시다 우리 그러면. 그래 마지막 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방 3개 남았으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어? 야 뭐야 이거? 네? 야 모양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이거 사람 모양이야. 중마 귀신인가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은 방 이제 하나 남았나요? 네. 아, 방 두 개네. 내가 금방 들었잖아. 어? 여기 이상하다. 어 여기 뭔가 한계가 좀 있는데? 담배. 저희 이 들어가면 몇 개월 가야 돼요. 지하로 갑시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지하죠. 저기 절로 올라왔는데 저기 절로 올라와서 지금도 터져? 아직 안 터져. 그럼 잘 안 돼 지금? 아 지금 괜찮아요. 터진 많이 쓰면 느낌. 반대편이라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절로 가야죠. 절로 가야죠. 지나가야죠 빠르게. 지하 안 가나요? 네? 지하요. 지하요? 네. 지하 그럼 한 명만 가자. 가위바위보 해서. 아 애매한데?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 무서워. 아 애매한데. 아 나만 애매한데. 아 씨발 애매한데. 이기면 돼. 지금 말도 하다 들고 있는 저대로 지하를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방송 안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심장 아파. 가위바위보. 짐 주세요. 아, 네. 자, 여기 바로 이거 왼손 드시고. 이게 왼쪽 위에 녹색깔 저거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대로 올라오시면. 다 봐요? 한 바퀴 싹 돌고 이런 거 한번 내려줄게.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 안녕. 주됐다. 주됐다. 뭐야 여기? 와. 아니 분위기부터가. 아 뭐야? 씬. 아니 너무 넓은데? 아니 뭐야? 와 씨. 잠깐만. 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
여기 너무 터진다 터진다. 됐다 됐다. 아씨 터져. 저기 못 가요. 어? 여기 너무 서늘한데? 아 진짜 무서워. 아씨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들려요. 막 툭툭 이런 소리가 들려. 창문에 있다고? 없어. 아씨, 저 부근 진짜 개넓은데 여기? 소리가 나가지고. 아 이런데. 아 이런. 문? 아씨. 아 여기 왜 이렇게 여기 바뀐가? 소리 내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아니 소리가 났다고. 어 냄새나 여기. 아 여기. 아 이거. 엄마. 뭐야 끊겨. 아 진짜요? 네. 살아났나요? 아 네. 아 소금뿌리러 가야겠다. 네. 아. 나가면 여기는 뭔가요? 어?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갔다 오세요.
가족 사진. 잘 나왔어? 네. 처음에 여기선 잘 안 나왔다가 위로 비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가자. 가족 사진. 야, 고생했어. 와, 진짜다. 아, 진짜 무빙이다. 응선 너무 많이 갔대. 이건 끝인가요? 지금 셀카로 제가 찍고 있어요. 자, 소리 들려? 소리 들리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냉동판 챙겼지? 네, 주머니 있어요. 잘했어. 여러분들 좀 즐거우세요? 네, 즐겁네요. 아니, 님들 말고 시청자분들이요. 님들 즐거운 건 아무 상관 없고요.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와, 여기 대박인데? 와, 여기 미쳐? 여기가 진짜네. 잠시 보여줘도 될까요? 응, 카페쇼. 네, 그 후라시, 왕 후라시 옆에서 왕 후라시. 어, 저기 있어요. 이거 한 명씩 다 가는 걸로 어때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에이. 이 소리 올빼미 소리 아니야? 네. 식당 같은데? 가볼까요? 비춰주고 있어? 네. 자, 다음 타자 또 보내야지. 한 명 보내야죠. 여기는 볼 거 없고요. 소리. 자, 위층 탐지 한 사람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저 제가. 자, 빼야죠. 아. 빼야죠. 아. 자. 아, 이거 어디로? 담산이에요. 담산? 안 내면 갔다 오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난 재미없는데. 아, 솔직히 재미없다. 난 솔직히 재미없다. 에이, 인정. 솔직히. 네. 그럼 가서 자유를 찍어요? 아니, 앞에 찍고 아까처럼. 아, 그렇죠. 응. 아. 응. 하고 우리 차로 와. 아, 아 왜요? 여기 있어. 뭐? 귀엽다. 진짜로. 애가야. 아, 알았어,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진짜 가지 마요. 가방 주고 가세요. 네. 이건 무거우니까. 가방 카메라. 아니 이거 나야? 아니 이거 불공평해.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거 이건 저거. 아 나 심장 떨려 지금 좆됐네. 아 이거 풀어야죠. 뭐야? 오 레츠고. 아 씨발. 아까 어디까지 가요? 이거 뭐야? 2층이야? 3층. 여기 근데 여기는 보라고. 1층은 어디 갔다? 2층, 2층 3층까지 갔다 와야지. 다 가봐요. 바이올린은 줬어. 아니 왜 근데 가위가고 졌는데 왜 내가 가? 아니 이게 맞아? 아 쓸걸 진짜 좆됐다. 뭐야? 아 에바야. 아 씨발. 아 뭐야? 어떡하지? 좆됐네. 아 씨발 뭐야? 뭐? 아 나 못 들어오겠어. 잠깐만 이런 여기. 아, 좆됐다. 오, 씨발. 나 못 가. 어떡해. 나 못 가요. 어, 에반데. 어쩌지? 아, 씨발. 어, 비둘기 있어. 어떡해. 비둘기 죽어 있다. 어떡해. 못 가.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여기를. 아니 이따 비둘기 있어. 아 좆됐다. 어쩌지? 여기 죽은 게 많아 여기. 어쩌지? 뭐냐? 으악 씨발. 아 씨발. 어쩌지?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어떡하지? 아 씨발 진짜 좆됐네. 아 어떡하지? 아니 진짜 무서워. 너네들이 와봐. 진짜 무서워. 아 씨발 됐다. 어떡하지?
여기. 무서워. 여기 화장실. 아니 여기는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 아니 막 벌레 막 있고. 화장실. 아 나 무서워. 왜 나야? 다 올라갈게요. 무서워. 왜 이렇게 생겼어? 어떡하지? 여기 방 같은데? 아씨, 됐다. 여기 집 같아. 살려주세요. 여기 집 같은데? 좋겠다. 어떡해? 얘 집인가 봐. 아씨. 아니, 아까랑. 저 뭐지? 아닌가?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여기 뭐. 요리하는 데인가 봐, 여기. 아니, 진짜 여기 혼자 오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아, 이거 맞아? 무서워. 임원실이 뭐야? 탈의실? 탈의실? 아니 이거는 여기 화장실. 화장실. 방 들어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휴게실? 아니, 여기, 뒤? 씨발, 뭐지? 씨발, 진짜. 여기는 옥상인 것 같아. 다시 나갈게. 여기 뭐 없어. 아, 깜짝이야. 아니 진짜 무서워요 근데. 아 뭐야 진짜. 아 뭐냐고. 여기 안 열려. 진짜. 미치겠네. 아니, 문이 안 열려. 진짜. 여기, 문 안 열려. 이거, 새 죽어 있어. 다 된 것 같은데?
끝이야. 처음 거기를 다시 가라고? 됐잖아. 1층 화장실? 아씨. 1층 화장실? 여기 1층인데? 아, 무서워. 아씨. 왜 그러냐. 에바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에바야. 진짜 어떡해. 아, 에바야. 아, 나 못 가, 못 가, 못 가. 아, 안 되겠다. 아, 무서워. 아, 가야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못 열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갔나? 어? 아씨, 어? 맞지? 수고했어. 아, 아 진짜 무서워요. 오, 맛있는 거 맥도날드 안 간대. 롯데리아도 안 간대. 네, 그렇게 하고 얼굴만 비추고 와주세요. 어, 씨발 뭐야? 어, 뭐야? 아, 나 진짜 무서워요. 코트? 코트 오빠는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와, 너무 무서웠어. 울었어요? 울었어, 울었어. 왜? 응? 누가 울어? 약간 눈물 살짝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아, 야, 왜 이렇게 나를 비춰? 네. 아, 여러분, 화장실 개, 4절, 4절. 여기서 더 가는 건 4절이고. 예. 네. 술이나 한잔 째리러 갑시다. 아, 어, 좋습니다. 예. 네. 재밌네. 재밌네. 아,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재밌어. 아, 너무 무서워. 내 악기는? 아, 여기. 여기. 안 무거워요? 야, 가벼워요. 털 것 같아. 아, 또 머리야. 갑시다. 아, 재미없어. 내가 가는 거는 여러분들. 겁이 없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예? 자, 매니저, 정리 좀 해. 매니저분들. 우리? 어, 그래. 소금 한번 뿌립시다. 예. 네. 진짜. 같이 소금 뿌려요. 같이 소금 뿌려요. 그래. 소금 뿌리자. 자. 아기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뒤. 올라가라! 올라가라! 됐다. 저 다음 보세요. 아니 나는 안 해요. 털어. 예. 안 털면 차에 더 묶겠는데. 어. 자, 나 털어야겠다. 어, 앞뒤. 이거. 바이올렛. 아, 밭에 들어갔는데. 아니 많이 뿌리면. 야, 사람을 염장하면 어떡해. 젓갈 담글라 그러네. 짠데. 됐다. 갑시다.
자. 방지 바꾸자. 방지 올라갈까요? 어, 끼워볼게. 메뉴만 골라주시면 자꾸 바로 출발할게.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을? 어. 너무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근처로 할까요? 어. 아니, 여기 근처 말고, 저기, 서구 쪽에 가서, 어. 어, 그럼 일단 그로 출발할게. 오케이. 아이고. 자, 안전벨트도 매시고. 네. 네. 아이고. 이거 될걸요? 야, 그래도 우리가 또 흉가 처음 타오하는 건데, 야, 다들 너무 재밌게 잘해줬네, 진짜로. 아유, 아닙니다. 아유, 별로 안 무섭네요. 네. 루리 캐리. 아니야, 진짜.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안 떨어뜨렸거든요? 액정이 깨졌어요. 어, 진짜? 액정이 깨졌어요. 아까 누워서 뻘짓거리 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떨어뜨렸는데. 아, 어, 진짜로? 깨졌네. 네. 벨트 매셨나이다? 네, 네, 벨트 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와! 와! 출발했더니. 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 우리 OTP 형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를 안아줬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 어, 2,000개. 오빠들, 2,000개. 고맙습니다, 오티스님. 또 온도 올려줘, 온도 올려줘. 바로 달려! 네, 2,000개, 쿨거래. 자, 2,000개 딱 터지고,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 아, 이게 오늘 그리고 또 진짜 좋았던 게, 처음으로 또, 예, 3,000명까지 봤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합방으론 처음이에요, 이게. 와, 아, 엄마 하셨어요? 아니, 엄마 안 했어. 안 했다고, 사람들이. 엄마 했었다고? 안 했어, 내가 언제? 엄마, 내가 이리 있었어? 안 했잖아. 어. 문 열 때 했었다고? 아, 진짜로? 아, 진짜? 에이, 2,000개. 에이, 아깝다. 에이, 2,000개. 에이, 아깝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또 그 새벽에 이게 또 이제 쉽지 않은데, 예, 삼겹살에다가 오? 이제 뭐 또 이제, 예, 소주 한 잔 딱 하고, 그러고 이제, 어, 술 한, 저 술 먹방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맥도리아 엔딩이 아니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얘 뒷건물이 대박이더만. 응, 진짜. 근데 어떻게 혼자 갔지, 나? 그니까. 그게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새 죽어 있고, 막. 비둘기 죽어 있더만. 아니, 진짜 이거 진짜 가면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가보면 몰라. 맞아, 몰라. 저는 근데, 아, 내가 아까 화장실 갔어야 맞나? 아, 근데 난 무섭지가 않아서. 대신 여러분들, 다음에, 어, 또 이, 오늘 이렇게 또 멤버들과 함께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어, 또 모르잖아. 또 앞으로 또 무슨 방송 할지. 그러니까는 저, 시골 방송 한번 계획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네. 좋아요. 시골 방송으로, 예, 그래도 약간 좀 그 감성, 어, 힐링 느낌 챙겨가지고 시골 방송 한번 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삼겹살 먹어야지. 이 시간에 되는 데가, 어, 연 데 있어. 아~ 진짜 생삼겹 이런 게 맛있네. 아니, 사실, 네. 여기가, 네. 우리가 두 번째로 픽했던 곳이었고, 네.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내렸었잖아. 네. 거기가 원래 찐이었어. 아~ 어, 근데 이제 길 잘못 들었다고 이제 얘기해놓고 이제 저기 시청자분들 달래느라 그랬었던 거지. 첫 번째 거기는 우리가 계속 답사해보려고 돌았는데, 안 되더라고. 거기가 완전,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도 그 왔다 간 사람들이 막 그 어, 너무 성지가 돼버려가지고 다 부숴놓고 하니까. 아~ 어. 거기가 원래 진짜 찐이래. 어.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 갔다 왔던 그 흉가 탐험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여자 목소리 듣고 집에 가서 무조건 낭문 끄고. 어. 다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다고 하더라고. 거기 완전 하풀이라서 거기를 못 가긴 했는데. 아, 근데 또 이게 또 사유지라 또 사실, 어, 쉽지 않죠. 어.
여긴 열려 있는 곳이라 상관없었는데, 예. 아, 거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랄프 말만 나도 들었어 갖고, 진짜 사고 있었던. 근데 오늘의 결론은 귀신 없어요. 귀신 없습니다. 오늘 네. 귀신 담당. 맞지. 별로 안 무서웠지 않아요? 아 그럼요. 한두 번 무서웠던데. 그닥? 그닥? 이 정도는 껌이다. 다음에 시골 여행 방송 가가지고 네. 저녁에 담력 체험해서 산으로 올라갈게요. 야산으로 한 명 보내겠습니다. 와 야산이야? 와 야산? 거기 벌레 때문에 무서울 것 같은데? 지하실이 끊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왜 끊겼을까? 그러니까 보일러실 가자마자 끊기던데. 자꾸 저를 보내려고 뒤에 보내려고 왜 자꾸 저를 보내려고 그래? 가서 바이올린 또 켜줘야지 이제 참맛이. 아 재밌었다 그래도. 네. 여기서 집이 누가 제일 멀지? 아, 예, 두콩이가 제일 멀구나. 네. 아... 멤버 좋아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팬카페에 계속 올라오더라고. 좀 이제 코트도 좀, 저 뭐, 크루 하나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조금, 예. 멤버가 좀 더 이제 괜찮은 또 멤버들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면 또 한번,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사실 이렇게까지 시청자분들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 사실은. 진짜로. 너무 좋았었어. 크루를 만든다면 닉네임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인천연합이요. 인천연합? 인천연합. 부천에는 부천연합이 있듯이 인천에는 인천연합이 있어야죠. 예. 인천연합. 인사가 돼야죠. 네. 인천연합으로. 원래 짬통즈라고 원래 크루를 만들려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네. 오디션도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괜찮았어. 뭐 8,000명 찍고 시청자분들. 아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멤버 어떻게 모였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놀이랑 합방하니 신기하다유.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오디션 봤었는데 이제 좀 너무 다 이제 그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와오고 그래갔어갖고 그리고 또 이제 부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좀 많이 왔었어갖고 그때 조금 이제 멤버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안 했었는데 만약에 좀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예.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좀 인천 그 연합 뭐 네. 이렇게 좀 만들어진다면은 뭐 합류할 생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뭔가 같이 크루를 해서 한다면 방송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방송도 좀 도움되고 말발이 제가 본 BJ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토크온 레전드 아니십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가장 해보고 싶은 방송 다들 있어? 나 이제 우리가 방송 토크온은 안 돼. 토크온은 전두엽 망가져. 아 그래요? 진짜 그 도파민 중독자들만 있는 곳이라서 거기 가면 망가져. 안 되고 MT 이런 것도 재밌어요. 어떤 거? MT 가기. 그 여행 방송이 하나 일종이지. MT에서 토크온 하기. 해보고 싶은 방송들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괜찮지 나쁘지 않지 진짜. 방제 바꿔 갈게요 여러분들. 예. 너무 재밌었다. 그니까 처음 와보는 거니까. 근데 진짜 막 피 같은 거 막 있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았어요. 피 묻어 있고. 전에 그런 적 있었지. BJ가 갔었는데 진짜 사람이 죽어 있었던. 그래가지고 기사나고 그랬었던 적 있었어. 근데 그게 순식간에 퍼졌었거든. 당시 인방계래. 네. 근데 그때 그 무삭제? 네. 무삭제 영상을 나는 봤었던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때.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시체면은 그. 이거 뭐냐? 덜덜덜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순식간에. 그니까 그 사람 방송이 그렇게 많이 보는 방송도 아니었는데, 몇십 달이 보는 방송이었는데,
그 이거 뭐냐 덜덜덜 현재 실황 뭐 실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나 그거 봤었지. 어 와 그거 유명했었어 여러분들. 뉴스 났어요. 뉴스 났었어요. 네. 어. 나는 시신은 본 적 한 번도 없어. 나 시신 나도 한 번도 없어. 그 시체 보면 그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 시체 냄새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냄새를 나도 한 번도 못 맡아봤는데 나 이제 그 저 동호회 나 바이크 타잖아 그 취미로 네. 그 바이크 동호회 이제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체 나 이렇게 좀 약간 고독사하거나 이런데 청소하는 업체의 대표야. 아, 네. 어 그래가지고 썰 막 풀어주고 그랬는데 와 진짜 미쳤더라. 존나 무섭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온몸의 근육이 다 풀리기 때문에 네. 지금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라나? 뭐 더러운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끔찍한 얘기인데 네. 어, 모든 사람의 구멍에서 이렇게 체액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냄새와 장판 같은데 이게 사람이